시기면은 돈 버는 돈 하나도 없잖아요. 네. 차를 안 타거나 좀 경차 정도 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이왕 차 사는 거면 네. 최소 중형 이상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솔직히 이제 K5 선택한 이유도 네. 재벌 TV 한번 출연하기 위해서. 아,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이제 카풀을 출연하려면은 아. K5 정도는 가져야지. 이제 과학 5호기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내가 나왔을 때 좀 아니야. 인기 좀 얻고 왔구나. 아. 안녕하십니까, 재펄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오늘 과학 5호기를 들고 왔습니다. 왜 과학 5호기인 줄 알아요? 젊은 세대 사람들이 네네. 튜닝을 많이 하고 그렇죠. 차 탈 때 좀 험하게 타서 그런 거 아니야? 아, 송 PD가 좀 알고 있네. 하지만 우리 재펄TV에서는 왜 과학 5호기냐? 카푸어죠. 카푸어 과학자분들이 이 차를 굉장히 많이 타고, 아시겠지만 예전 제 영상들 보면 K5 120계열 또 K5 돈을 못 내고 있어요, 리스비가 밀렸어요, 장난 아니죠? 네. 네, 저희 K5가 엄청나게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K5 등장할 때마다 진짜 초강력분들이 나왔어요. 우리 진짜 다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자, 오늘 나오는 또 카푸어 분도 어마무시합니다. 오. 엄청 차를 이제 사랑할 때죠. 23에다가 자, 오늘 나오는 분은 얼마 버는지 알아요? 얼마 벌어요? 무직. 무직이라고? 아니, 23살에 무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하지만 결혼도 했고 아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차주가 너무 궁금해지고, 자, 우리 이 과학 5호기 이 차도 한번 구경을 해보면서 어떤 삶을 좀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이 차를 사게 됐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가시죠. 아, 그럼 이 차가 이제 그 노블레스 등급이고 차 가격이 거의 3,300 정도에 뽑았는데요. 역시 우리 카푸어답게 새 차를 아는 모습. 이게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빨간색이 묻지? 요거는 거의 지금 모기를 얘가 다 때려잡았는데? 여기 이제 벌레들이 죽어 있어. 다 피가 묻어 있어요. 설마 이걸로 지금 모기를 몇 마리를 때려잡은 거야? 이게 다 피! 피! 여러분 다 피예요, 피! 이거 이 모기 잡으러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냥 이 차 타고 모기 잡으러 다녀왔어요. 다 피에다가 역시 새 차 하고 왔으면 실망할 뻔해. 새 차를 안 하고 와야 또 우리 카푸어지. 요 제가 좋아하는 이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하고 제가 K5는 휠이 그렇게 이뻐요. 피제로 타이어까지 껴있어. 이러니까 과학 5호기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거 이제 K5를 많이 사서 불법 튜닝도 하고 개조도 하고 또 도로에서 칼치기도 그렇게 막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과학 5호기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불리는데, 알겠지만 카푸어는 과학이다 해서 우리가 새로 용어를 만듭시다. 어때요? 아니, 에? 카푸어는 과학이다. 어때요? 이렇게 해서 새롭게 용어를 재창조합시다. 재벌님, 안은 더운데 언제 나와요? 아, 맞다. 아, 미안해. 안에 있는 걸 깜빡하고 있었어요. 나오세요. 어때? 쪄 죽을 뻔 했나요? 아, 지금 땀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아, 여러분. 갑작스러운 등장. 아, 저 내가 잠깐 안에 있는 걸 잊었어요. 23살 무직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원래 23살에 무직이어도 되긴 하는데 또 가정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일단 앞으로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이제 K5 1.6 터보 노블레스 등급 차주라고 합니다. 제일 궁금한 게 요거 몇 개월로 뽑으셨죠? 48개월로 뽑았습니다. 48? 네. 그러면 들어가셔야죠. 아, 근데 60 아니잖아. 이게 사연이 또 있습니다. 사연이 있어요? 네. 잔존가치 때문에 60개월로 하면은 승인이 거절나서. 아, 진짜요? 네. 승인이 거절나서 48개월로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난 노사연인 줄 알았잖아요. 아, 사연이 있구나. 그리고 48개월이고 네. 월 얼마씩 내고 있어요? 한 달에 65만 원씩 이제 렌트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무직이고 네. 가정이 있고 네. 아이까지 있다고 들었어요. 네. 23살에. 그러면은 몇 살 때 결혼하신 거예요? 예, 21살 때 이제 아기가 아기가 먼저 생겼고 네. 너무 열정적이었나요? 그때 날씨가 아마 많이 추웠지 않았나. 아, 날씨가 많이 추워서 네. 아, 안 되겠다. 몸에 열을 내야겠다. 네. 아이는 어떻게 키우고 네. 이 차 돈은 어떻게 내고 있어요?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 아, 부모님 댁에 네. 같이. 그리고 이제 네.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전에 딜러였다 보니까. 아, 딜러였어요? 네. 아. 이제 소개도 해주면서 이제 소개비로 조금씩 벌고 있습니다. 그건 얼마 정도 벌어요? 대중적이지가 않긴 한데 네. 한 푼도 못 벌 때도 있고요. 네네. 저번 달에 얼마 벌었어요? 저번 달에 못 벌었습니다. 저번 달에 못 벌었어요? 네. 아기 분유값은? 그래서 이제 기름값 대신에 이제 아기 분유 먹이고. 아, 분유 먹이고? 네. 일단은 사연이 너무 처절하기는 한데 이따 좀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 왜 또 K5를 골랐는지 너무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 이 색깔 잘 뽑았네. 이게 이제 유일한 K5에서 좀 이쁜 색이거든요. 아, 그쵸. 네. 근데 차 진짜 너무 깨끗하네. 외관은 그렇게 더러운데 실내 이렇게 깨끗하게 세차해서 오시면 어떡해요? 실내는 이제 제가 많이 안 타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세차가 되지 않았나. 아, 자연스럽게? 네. 아, 근데 여러분, K5 진짜 넓고 이쁜 건 진짜 인정해요. 나는 확실히 소나타보다는 K5가 나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대니까 당연히 K5밖에 안 보이겠죠, 그쵸? 소나타는 이제 조금 아빠 차 느낌이 조금 생각이 들어서. 진짜 아빠 차 느낌이 네. 좀 세고, 이제 얘는 이제 좀 젊은이, 20, 30대가 네. 딱 튜닝 안 하죠, 튜닝? 와이프한테 슬쩍 튜닝 얘기를 꺼냈다가 쫓겨날 뻔해가지고.
이거 살 때 일단 직업이 없잖아요. 네. 와이프가 뭐라 안 해요? 이제 와이프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 살 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진짜 차를 가지고 왔을 때는, 네. 캐리어를 꺼내던 이제 짐을 싸려고. 혹시 그 짐은 본인 짐? 나가라고? 네, 맞습니다. 와이프분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와이프는 이제 저랑 동갑으로 23살입니다. 아, 23살끼리 만나기는 잘했는데, 네. 벌써 엄마가 된 거네요? 네. 너무 와이프도 일찍 결혼했잖아요. 너무 둘 다 청춘을 못 즐기고, 네. 그런 거에 대한 좀 후회는 없나요? 후회도 없다고 하면 솔직히 거짓말이긴 한데, 네. 그래도 와이프 정도면은, 네네. 평생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아, 와이프도 후회 나네요? 그거는 저도. 아, 그건 안 물어봤죠, 아직? 네. 아, 그거는 와이프분 댓글로 달아주세요. 어떠신지, 현재 마음이. 갑자기 이 차를 갖고 왔을 때, 네. 와이프가 제 마음 노발대발 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성구매, 네. 후 허락. 저도요. 저도 항상 그래요. 이 차 샀어. 뭐 어쩔 건데, 네. 이미 샀는데. 허락보다 용서가 구하기 쉽다는. 아, 그렇죠. 자세가 되어 있어요. 아주, 아주 바람직한다. 여러분, 우리 카포 여러분들, 선조치 후보고 군대 때 배웠죠? 이거를 꼭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선 보고 먼저 했을 때 성공 확률이 너무 낮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아, 이거 그럼 현재 2차 패밀리카로 쓰고 계신 거죠? 네, 이제 저희 부모님도 간혹 가다 사용하시고, 네. 이제 애기도 태우고 그러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짜 그랜저, K5든 뭐 소나타든 국산차 뒷좌석은 정말 딸 수가 없어요. 진짜 좀 말이 안 되게 높고, 정말 이걸 패밀리카로 쓰는 거는 이 3,000대 가격대 패밀리카로 K5 소나타, 이제 강추입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아, 돈 많으시네. 그거... 아, 잠깐만. 톰이 들어있네. 아, 이런 것도 갖고 다니고 여유가 있네. 사연이 없으면 카푸어가 아니죠. 네, 왜요? 이게 이제 친척분께서 이제 해외 갔다가 선물로 주셨는데, 네. 알고 보니 짭이더라고요. 아, 이 톰크루즈 가방이 짭이에요? 네, 짭입니다. 근데 제뻘님은 톰브라운 찐 입으셨는데. 아, 저요? 저도 이거 선물 받은 건데 확인은 해봐야겠다. 나도 지금 순간 궁금해졌어요. 아, 23살이잖아요. 네. K5 정도면은, 네. 하차감 어때요? 있어요? 좀 난리나요? 이제 하차감이 이제 솔직히 없다면은 거짓말이죠. 아, 제 나이에는, 네. 차가 없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아, 얼마나 멋있는지 한번 보자. 이제 여기 로데오 거리야. 로데오. 오! 딱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아, 딱 짭을 거치면서. 아, 그렇게 하면서요? 네. 아, 딱 이 짭태. 네. 오, 멋진데요? 오랜만이야. 차 뽑았구나. 껌이지. 나 한번 태워줄 수 있어? 타봐. 오늘 또 톰 크루즈 가방 갖고 왔네. 아이, 이거는 그냥 버리려고. 아, 버리려고. 저 카포분들 땅땅. 아, 이거 자동이 안 들어. 네. 아, 낚시가 취미구나. 네, 맞습니다. 아, 나는 또 이걸 하도 피가 많이 묻어 있어가지고 이런 건 줄 알았지. 이렇게 버는 돈이 없는데, 네. 낚시는 어떻게 즐겨요? 이제 어차피 채비도 다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바다 낚시는 이제 불법이 아닌 곳에서는, 네. 그냥 공짜로 던질 수 있으니까. 아, 무료예요, 그냥? 네. 근처에서 지렁이만 사가지고. 아, 지렁이 값은 어떻게 좀 벌어요? 지렁이 값은 이제 솔직히 4,000원에서 6,000원 정도다 보니까. 아, 네. 지렁이 값 정도는 또 이제. 네, 지렁이 값 정도는 낼 수 있다. 비 오는 날 그냥 지렁이 잡아다가 이걸로 할 수도 있고. 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아, 역시 그래도 1.6 터보라도 되게 잘 나가긴 하네요. 그럼 현재 무직인 지 얼마나 됐어요? 4개월 정도 됐습니다. 4개월이요? 네. 4개월 동안 저번 달에도 돈 한 푼도 못 벌었고, 네. 그리고 벌어봤자 50만에서 한 100만원 뭐 차 소개해서 좀 번다고 하셨고, 네. 이 차가 월 납입금이 얼마죠? 65만원. 월 65만원? 네. 그래도 장기 렌트니까 따로 보험료랑 이런 건 없을 테고, 네. 기름값은 얼마 쓰세요? 제가 이제 단거리 위주로 다니다 보니까, 네.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 아, 한 달에 10만원 정도 기름값? 그럼 거의 주차장에 다 세워놓나 보네요? 네, 다녀봤자 거의 하루에 5km 내외 그렇게밖에 안 다니. 너무 아껴 탄다. 차를 분유값 써야 된다 그랬죠? 네. 제 기름값 아껴야 되잖아요. 또 그러면 돈 없으면은, 네. 엄마 지렁이, 아빠 기름 좀. 기름값 없을 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가족들한테 사라고 권유하면서. 아, 네. 얼마 기름을 곧 넣어야 될 때면 가족들을 탁하게 이렇게 해서. 네, 맞습니다. 넣게끔. 네. 기름이 없네? 몰랐네? 기름 넣어야겠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아, 좋은 작전인데요? 차장님, 근데 혹시 무직이면은 돈 버는 돈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거의 차를 안 타거나 좀 경차 정도 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이왕 차 사는 거면, 네. 최소 중형 이상 가야 되지 않나. 와, 마음에 듭니다. 어떻게 우리 카푸어가 또 소형 탈 수 있겠어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건 중형 정도는 타주거나, 대형 정도는 타줘야죠. 전 대형밖에 안 보잖아요. 항상. 네, 인생 중대형 아닌가요? 인생은 이제 손은 없죠. 아, 그렇죠. 인생에 손은 없고. 네. 그리고 솔직히 이제 K5 선택한 이유도, 네. 재벌TV 한번 출연하기 위해서. 아, 그 정도예요? 네.
제 채널을 카푸어 분들이 악플도 많이 받거든요. 네. 왜 그렇게 다 출연을 하시려고 할까요? 일단 저는 이제 예전부터 네. 재벌 TV를 이제 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쯤은 나도 출연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카푸어를 출연하려면은 K5 정도는 가줘야지. 이제 과학 정도는 해줘야. 네. 그렇죠. 과학 5기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내가 나왔을 때 좀 아니야. 인기 좀 없었구나. 아. 월 유지비는 아까 얘기했지만 월 렌트비 68만원 그거 나가는 거 빼고는 기름값 월 10만원 78만원 나가네요? 네, 그 정도 나가는 거. 야, 그러면은 버는 돈 없으면 또 부모님한테 좀 부탁도 해야 되고. 네. 야, 와이프가 이 사실 알고 있어요? 와이프도 사실을 알고 있는데 네. 일단 제가 이제 추구하는 계획이 있다 보니까 아, 네. 그거를 이제 조금 믿고 기다려주겠다 해가지고. 그 계획이 뭐예요? 사업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았어요? 사업하기 위해서 돈을? 아직은 없고 이제 아, 미래. 네. 아 미래! 아 그쵸! 미래를 꿈꿔야지! 아니 카푸어가 통장에 돈이 있으면 카푸어예요? 78만원 매달 내야 되잖아? 어. 내가 갖고 있는 돈에서 지금 내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떻게 부모님한테 좀 네, 부탁을 하네.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고 만약에 제 주머니에 네. 돈이 있다 하면은 이제 제 아. 돈으로 먼저 아 먼저 네. 하고요? 와이프분이 네. 지금 이렇게 무직인 남편을 보고 네. 되게 잔소리 많이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되게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서 차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 와, 혹시 주차장에서 한 2시간 있다 올라가기? 주차장에서 한 3시간 정도 있다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 있다가요? 네, 근데 이것도 K5를 많이 네. 또 고민하고 있는 우리 20, 30대 분들을 위해서 네. 이 차의 좀 장단점 좀 얘기해 주세요. 장점은 이제 조금 이제 1.6 터보가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20, 30대 분들이 이제 조금 빠르게 달리기 원할 때는 딱 좋은 차량인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도로에서 이제 과오기라고 불리는 게 그게 조금 큰 단점이 아닐까. 아, 그래도 그게 뭐 단점은 그거 외에는 딱히 없네요. 그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단점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재 이제 또 직장을 일단 구하셔야 되잖아요. 네, 직장을 구하려고 생각을 했었다가 이제 다른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아, 일단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어떻게 네. 했어요? 군대는 이제 공익 아니면은 아 공익 네. 가게 되면 이제 그걸로 좀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공익 때문에는 무직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해야 되는 건가? 아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짜 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뭘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저도 유튜브를 조금 시작해 볼까 하면서. 아, 유튜브? 네. 이것도 뭐 포기만 안 하면은 네. 뭐 어떤 주제로 좀 하려고요? 이제 제가 전직 자동차 이제 영업 사원이었고 해 가지고 네. 일반 소비자분들이 모르는 이제 견적서에 대한 비밀이나 아, 그런 걸로 이런 걸로 이제 조금 다뤄서 아, 진짜요? 채널은 만들었어요? 네, 채널은 만들었는데 이게 부끄러워서. 아, 뭔데요? 채널명이? 아, 또 이럴 때 한번 얘기해야죠. 네, 데일리 드라이브 TV라고. 데일리 드라이브 TV? 네. 너무 길다. 그쵸. 데드로 가자, 데드. 데드 TV로 가자. 이건 죽이는 거야? 뭐야, 데드? 모기를 죽여? 모기 죽이는 TV인가? 그래서 데드 TV 가서 딱 들어갔더니, 아, 데일리 드라이브구나. 이렇게. 어때요? 좋은 거 같은데요? 예, 데드 TV 좋아요. 아, 열심히 하면 아마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부모님 집에 얹혀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한 달에 얼마 정도 좀 벌고 싶어요? 그래도 이제 집 사고 할 것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네. 월천 이상 벌어야죠. 와, 월천 이상? 네. 그게 사실 벌기가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월천 찍으면은 다음번에 포르쉐 카푸어로 한번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초반 분들의 패기가 대단합니다.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월천은 월천원 아니고요. 월천만원. 보통 돈이 아니거든요. 목표는 너무 좋아요. 네. 남자가 월천은 벌어야지, 그쵸? 남자는 포부 아닌가요? 아, 그쵸. 포부로 사는 거죠. 아직 이루지 못했어도 그 목표가 있을 때 재밌잖아요. 네. 23살에 네. 결혼한 거에 대해서 좀 젊음이 아까워서 후회스럽진 않나요? 차라리 지금 조금 고생하더라도 네. 40대 정도 되면 애기가 다 커 있을 때니까 그때 놀겠다. 아, 그때 놀겠다? 네. 와이프야, 너도 그때 놀아라. 우리 함께 놀아보자꾸나. 함께 애 다 키워놓고 같이 그때서부터 놀자. 아, 놀자? 네. 아, 현재 20, 30대는 버리고 네. 보통 그냥 혼자인 23살이 나왔으면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빨리 돈 벌어야 돼요. 이렇게 네. 놀 때가 아니에요. 4개월 무직은 원래는 23살 무직이어도 돼요. 네. 하지만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절대 무직을 조금이라도 하면 안 돼요. 그쵸. 라떼는 말이에요. 재벌은 업통쟁이. 하여튼 오늘 또 다음에 또 저 강력한 카푸어가 있다면 데리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 과학 5호기 카푸어였습니다. 재벌이었습니다. 아, 이제 공익 가면은 이렇게 하는 걸 배워야 돼. 오른손. 그렇죠.
아, 오늘 촬영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네네. 제발. 실례가 안 된다면. 네네. 지렁이요? 아, 지렁이? 출연료로 지렁이? 꿈틀이라도 사드릴까요? 어떻게, 왕꿈틀이라도? 지렁이 얼마라 그랬죠? 4,000원. 4,000원 빨리 줘봐. 아, 나 죽겠다. 아, 지렁이. 지렁이라도 좀 사줄게.